늑대 아저씨를 조심해. 아기 염소 메리가 곰돌이 인형하고 놀이터에서 놀아. 토닥토닥 두꺼비 집도 만들고 싱싱싱 그네도 타고 주르르 미끄럼도 타고 척척척 정글짐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나무 뒤에서 늑대 아저씨가 메리를 지켜보고 있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말이야. 이제 집에 가야지. 메리가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바로 그때 늑대 아저씨가 불쑥 튀어나왔어. 나는 아빠 친구야. 아빠가 일하다가 다쳐 지금 병원에 계셔. 그러니 나랑 병원에 가자꾸나. 어? 어느 병원인데요? 메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 늑대 아저씨는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메리야, 안 돼. 낯선 동물을 따라가면 위험해. 곰돌이 인형이 메리에게 소리쳐.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메리야, 잘했어.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알아. 늑대 아저씨가 화를 내며 어디론가 가버렸어. 빵빵. 꼬마야, 꽃마을 유치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네, 잘 알아요. 그거 잘 됐구나. 어서 차에 타렴. 메리야, 안 돼. 낯선 동물의 차를 타면 위험해. 곰돌이 인형이 메리에게 소리쳐. 엄마가 낯선 동물의 차를 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에이, 쉽지가 않군. 늑대 아저씨는 양의 탈을 휙 던져버렸어. 그러고는 뿌릉뿌릉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지. 메리가 집 앞에 이르렀을 때야. 마음씨 좋게 생긴 판다 아저씨가 친구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거야. 나도 먹고 싶다. 메리가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 너도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근데 어떡하지? 과자가 똑 떨어져 버렸으니. 아저씨가 과자를 사줄 테니 따라오렴. 메리야, 안 돼. 낯선 동물을 따라가면 위험해. 곰돌이 인형이 메리에게 소리쳐. 아빠가 낯선 동물이 뭘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삐뽀 삐뽀. 경찰차를 본 판다 아저씨가 허둥지둥. 아저씨 왜 그러세요? 메리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경찰관 아저씨들이 허둥대는 판다 아저씨를 붙잡았어. 판다 아저씨를 왜 잡아가는 걸까?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 늑대 아저씨가 판다의 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 늑대 아저씨잖아! 곰돌아, 정말 고마워. 아기 염소 메리가 곰돌이 인형에게 쪽쪽쪽. 이유를 모르는 엄마랑 아빠는 눈만 깜빡깜빡.